아니 야 이거 존나 무서워. 야 가. 아니 이거 내 팔 자르는 느낌인데, 이거 내 팔 부러뜨리는 느낌인데 이거? 미안해 개야. 제가 여태 28살까지 지내면서 한 번도 제 주둥아리에 들어갔던 적이 없었던 메뉴입니다. 자 오늘 먹을 음식은 바로 개다이들아. 오늘은 존나 큰 대게를 먹을 겁니다. 저 오늘 메뉴를 조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주는 게 맞다고 봐요. 먹방 유튜브 썸네일은 대게를 물고 있는 바로 싸인가요? 아! 썸네일 하나 찍어야 되네. 그러볼까? 야 너 천재다. 개를 보십시오 여러분들. 아니 야 얘 몸이 어딨냐 근데 생각해볼까? 얘 몸통이 없는데요 님들아? 아니 뭐야 여기 몸통 먹튀했어. 아하. 아니 이러면 대가리가 없는데? 저는 개병신이네요 그냥. 다 여기 지금 대박. 자 아무튼 오늘은 개를 쳐먹을 겁니다. 개를 여태까지 살면서 개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. 왜 먹질 못했냐? 개맛살을 먹으면 되는데 개를 왜 쳐먹어요 대체? 나는 약간 가성비충이었어요. 유포 쳐먹고 소고기 왜 쳐먹냐는 소리를 하는 거냐고요? 그 차이인가? 아... 아 이만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나중에 조회해줘라. 내 전재산이나 24개월이고요. 개도 고맙다고 하네요. 잉! 아살람말레꿈! 자 아무튼 개를 먹어볼 건데 아니야 이거 존나 무서워. 야 가. 아니 이거 내 팔 자르는 느낌인데 이거 내 팔 부러뜨리는 느낌인데 이거? 미안해 개야. 아! 오! 야 이거냐? 오. 개가 이렇게 맛있나? 어! 야 여기에서 조개만 나는데? 얘 사실 조개였냐? 세로로 자르라고요? 이게 세로인가? 어! 야 죽이네. 개를 잘랐더니 개 안을 보십시오. 이거 튼실한 걸 봐봐. 이게 개? 한. 야 개 존나 맛있다 진짜. 아니 살면서 이런 음식 처음 먹어봐. 야 너네는 다 개 먹어봤어요? 나만 안 먹어봤냐 이거? 이렇게 맛있는 걸 처음 먹어보고 이렇게 나한테만 안 알려준 거야? 뷔페 안 가봤냐고요? 저 뷔페 우리 엄마가 가지 말래요. 맨날 가면 5,000원치도 처음 못 먹는 새끼가 무슨 뷔페를 쳐가냐고 해서. 아니 이렇게 먹기가 힘들어. 아 끼얹기 맞긴 하죠. 저희 개놈 새끼 진짜. 야 내 랍스터랑 개랑 무슨 차이예요? 개는 옆으로 걷고 랍스터는 앞으로 걷나? 어. 가재도 개야? 개를 잡아먹는 생물도 있나 그러면? 인간 말고 문어가 개를 먹어요? 미친 맛있는 건 알아가지고 이 문어 새끼 이거. 야 문어가 개를 먹으면 문어한테서 개맛 나나? 짜릿하던데? 지금 너 잡아먹으면 개맛 나냐? 제 입에선 개맛 나겠죠. 야 지금 보니까 밥이 있네. 이 개밥이죠 이게. 돈 많이 벌어서 후원 많이 해. 근데 개밥은 그냥 밥인데요. 이놈의 팔로 여기를 새끼 맨날 저그만 하더니 이제 가디언도 잡아먹네. 뭘 가디언을 잡아먹어요 이 새끼야. 네가 말할까 그렇게 말할까 좀 이상하잖아. 진짜 가디언 같네요 느낌이. 이건 최강인가? 추천 고맙습니다. 대게 다리 쉽게 까먹는 방법. 개 박사인데요 그냥? 그러니까 이렇게 있어. 얘를 살짝
개 박살났는데요 그냥. 다시 해볼게요. 이제 알았어요. 여기 부분을 싹둑. 자 여기도 살짝. 그 다음에 여기를 쓱쓱. 자, 자 부러뜨렸어요 님들아. 자 이런 식으로 쑥. 아니 상술 오지네 저 아줌마. 와 진짜 개쩐다 이거 봐봐. 와 근데 거짓말 안 치고 살 존나 튼실하다 이거 봐요 님들아. 나보다 살 많은 것 같은데 레알로. 와 지닌다 그냥 지지 싼다 그냥 개가 그냥 어? 맛은 돈으로 얘기해주세요. 솔직히 마트에서 파는 크래미가 훨씬 싸고 맛있고 가성비 오징. 야! 걔 안 먹어본 티내네. 어? 나 진짜 이래서 걔 안 먹어본 애들이 좀 어? 벗어나 마음대로 하시는 거세요. 오랜만에 난이 한번 해줘. 오마야 멋진네 이루. 나니! 왜 그런 눈으로 쳐다보는 거야? 먹기 불편하게 미친. 그만 봐. 아니 얘랑 마주치고 못 먹겠어. 얘. 아니 자꾸 먹을 때마다 쳐다봐요 이 눈이. 아 눈을 떼면 미안하잖아. 에이 그래도 실례죠 걔한테. 너희들 막 철권 같은 거 하면은 상대 죽잖아요. 실제 훼손함? 안 하잖아요. 나도 안 할 뿐이야. 그럼 바로 티베깅이라고요? 아주 그냥 버리장머리가 없네. 아 형님 그나 맛있게 드시오. 아이고 우리 걔도 고맙다네요. 걔야 너도 리액션 한다고? 잉 개사람 말래 꿈. 아 야 그래 나 대신 리액션을. 야 근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한 게 지금 티베깅 같은데? 아 진짜 존나 미안하네. 남은 거 이따 먹을래. 배불러서 못 먹겠다. 일단 한 시간 뒤에 먹을게요. 한 시간 뒤에. 터진다고? 가만히 냅두면 썩어서 터져요? 그래서 공항에 개 반입 불가라고? 아 그래서 내가 공항 갈 때마다 개 반입을 할 수 없다는 말이 그 말이었구나. 일본 갈 때마다 개 반입 뭐 터지는 이런 거 안 된다 했거든요. 당연히 불안 거 알죠 미친놈들아. 이거까지 내가 속겠니 어?